어제와 오늘 이곳 잠실에서 전해드리는 KT와 두산의 두 팀 간의 시리즈 이야기입니다. 1번 라모스와 2번 정수빈의 오늘 테이블 세터, 3번 양의지, 4번 김재환, 5번 양석환의 약간 차이가 있는 어제와 박빈 클린업이고요. 오늘 선발 투수는 최준호 투수입니다. 시즌 2승 1패, 3승째 도전, 3.90의 평균자책. 리드오프 오늘도 이틀 연속 로아스가 나서는 KT입니다. 2번 천성호, 3번 지명타자 강백호, 4번 문상철, 5번 김민혁, 6번 황재균. 오른손 투수 원상현 선발 투수입니다. 마찬가지 시즌 3승에 도전하는 오늘 경기. 10경기 나서 또 2승 4패, 7.30의 평균자책.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죠, 라모스가. 예. 빨랫줄같이 오른쪽에 장타성 코스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원상현에게 당했던 이미지, 라모스는 순식간에 1호 도착. 선두타자 1호타. 이구째 변화구 타구를 밀어냈는데 백핸드 동작! 건너갔습니다. 이러다가 3루에서 멈춘 지식, 라모스는 3루에. 정수빈이 어제 부상 여파 문제 없다는 듯 킬로그램이나 더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땅볼 막아냈고 2루 찍고 1루까지 한 점을 내줬지만 두 개의 아웃카운트를 가져오고 있는 원상현입니다. 더블 플레이 스코어 1대0. 야, 지금은 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런 플레이가 되긴 했는데 또 훌륭했고 또 2루 송까지 완벽했던 김상수였습니다. 역시 베테랑 유격수 정말 잘해줬고 긴장한 모습이 남아있긴 합니다. 예. 받아내렸습니다. 내야에 떴고 3루수 물러나면서 유격수 김상수가 오호호호. 야, 뒤로 한 바퀴 구르면서도 처리가 됐네요. 기도 했었죠. 그렇죠. 올해 아직까지는 운이 따르지 않아요, 황재균에게. 바깥쪽 벗어나면서 볼넷. 2구째 코스 오른쪽인데요. 우익수가 잡지 못했고 담장 하나를 때렸습니다. 돌려요. 황재균은 3루를 지났고 홈까지 2루에서 세이프. 그리고 황재균은 홈 도착. 스코어 1대 곧바로 경기 균형을 맞추고 있는 KT 위즈입니다. 지금 타구 판단을 굉장히 잘하면서 주루 플레이가 들어왔고 2루에 승부를 걸었거든요, 라모스가. 예.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타이밍 승부는 충분히 되고 있었죠. 기다릴 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이프입니다. 원심 유지. 경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스트라이크 3구 바깥쪽 얻어붙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의 맨 끝에 라인에 걸치는 동안 좋았어요. 예. 득점권 3할 8푼 7리의 김상수. 또 한 번 빠집니다. 두 아웃 주자는 2루와 1루. 역전의 기회를 맞고 있는 KT의 2회 초. 풀 카운트 빠릅니다. 코스도 좋습니다. 확실한 코너 외야로. 장성훈 홈으로, 김상수도 홈으로. 로아스는 2루에. KT 위즈의 마법사 타선 어제 오늘 심상치 않습니다. 스코어 3대 1, 두 점차 단숨에 경기를 뒤집고 있는 KT 위즈입니다. 야, 거기서 다시 한번 선택이 변화구였는데 이렇습니다. 들어올린 이후에 1루의 승부. 좋은 수비입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 유격수 전민재의 수비였고 3득점의 KT가 경기를 두 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원 앤 투. 자, 정타가 됐는데요. 중견수가 멀리 가는데요. 뒤로 이동 배정됩니다. 투아웃. 안타와 타점이 있었던 어제의 전민재. 풀 카운트 방망이. 안 돌았습니다. 오늘은 이유찬이 스타팅으로 기용이 되고 있는 두산입니다. 기운이 맞춰 잡거든요. 일관적으로 가니까요. 그렇죠. 자, 1루 주자 스타트. 잘 퍼올렸어요. 배스를 던졌는데 좌익 스위치. 담장 너머로. 이유찬의 시즌 마스거리 홈런. 시원하게 잠실 하늘 완벽히 갈랐습니다. 타이밍 완벽하게 걷어올리고 약간의 어퍼스윙이 걸렸는데 와, 펀치력도 있습니다. 이유찬의 동점 투런 홈런, 시즌 1호 홈런과 함께 스코어는 다시 리셋. 멀게까지 끌고 가느냐의 싸움이 될 거거든요. 예. 자, 초구에요. 좌측으로 뒤쪽 잡혀요. 이 타구가 잡힙니다. 바로 앞이었거든요.
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최준호 선수와 4구밖에 안 쪽 꽁꽁 얼어붙었던 김민혁 선수입니다. 3자 범퇴 이닝 최준호가 페이스를 되찾고 있습니다. 자, 장성우의 타구 좌익수 초수회. 야, 좋은 수비인데요. 어제 오늘 좋은 수비의 연속 좌익수 부산의 조수행 선수입니다. 순간 이 라이트 공이 안 보였을지 그랬던 것 같아요. 사고 내야 빠르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중전 안타. 2사 이후에 배정돼 8번 타자의 출루 첫 타석에 삼진 아웃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리네요. 센터 쪽에 안타. 부상 복귀 첫 안타를 때려내고 있는 KT 위즈의 김상수 선수입니다. 주자 2루 1루 빠르게 최준호 선발 투수를 오늘은 여기서 내리고 있는 두산입니다. 이병헌 투수가 등판한 두산이고요. 4승 3홀드가 있습니다. 2.67의 평균자책. 투앤투 주먹을 불끈 쥐면서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고 로하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데뷔 후 최다 홈런 타이. 커리어의 시즌에 강승호를 상대로 빠른 볼. 로테이션 선발 로테이션이 다 망가져 있었는데. 엘리간 코스 좋습니다. 오치기 안타. 오늘 볼넷과 안타 이출루 경기를 조기에 확정하고 있는 7번 타자 전민재입니다. 그런데 몸에 맞아요. 예상치 못한 변수 등장. 몸에 맞는 볼. 여기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현의 뒤를 이어받는 이상동 투수. 한 번의 패전 3홀드를 기록하고 있는 올 시즌의 이상동 5.27의 평균자책입니다. 축구를 건드린 9번 타자 조수행입니다. 인피드 플라이. 아웃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발목인데 파열을 당했었던 이상동이었습니다. 오른쪽 코스에 절묘하게 떨어집니다. 오늘 두산 베어스도 맞받아치는 1번 타드 싸움 적중. 자, 뛰려다가 이우찬은 3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5-3. 리드오프 라모스가 경기의 주도권을 다시 팀으로 가져옵니다. 지금까지의 실점은 우상현의 책임주자였기 때문에 우상현의 실점입니다. 타이밍을 맞춰봅니다. 우익수 중견수, 진견수 끌어서 잡았고 3루에 있던 이우찬이 홈으로 2루 주자 라모스도 3루까지 한 점을 더 챙기고 있습니다. 정수빈의 희생플라이 타점. 스코어 6-3 석점차. 득점 내기가 어려웠던 부산과는 오늘 차이가 느껴집니다. 자, 초도 타격! 양의지의 적시타까지 3루 주자 라모스 금이 환영. 양의지도 1타점을 추가적으로 가져갑니다. 이번 4회 말 대거 넉점의 비기닝. 초구를 더 올린 김재환의 타구가 중견수 뒤로 넘어갑니다. 추가에 추가를 더하는 김재환의 추가 투런 홈런. 시즌 13호 대거 6득점의 비기닝. 두산 베어스 어제의 화끈한 서력을 오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앤투 멈춤 높게. 네, 싸움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웠던 유병훈인데 조금씩 높아 보이지만. 네. 자, 원앤투 스트라이크 크게 돌립니다만 세 타자 연속 탈삼진 이병헌. 엄청난 공을 연신 뿌려내고 있습니다. 갖다 맞힙니다. 이 타구 내야 결과 글럼 맞고 굴철. 기어이 문상철이 출루에 성공합니다. 차이는 아니었지만 왼쪽 코스 좌익수 앞에 여지 없습니다. 김민혁 앞엔 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두에토 3루수 몸으로 막았습니다. 이내 주어들지만 황재균 어느새 1루 통과. 소개드린 대로 김광균 선수는 0점대 평균자책. 네. 14번째 경기 연투입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타자 카운트.
높게 밀어내기 볼넷입니다. 3루 주자 문상철이 홈으로 한 점을 따라붙고 있는 KT 위즈. 스코어는 9-4. 쭉 밀어냅니다. 우측으로 우익수 라모스가 추가 실점을 틀어막습니다. 마루의 위기등판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을 내줬지만 뜬 공으로 추가 실점을 막는 김강률 투수였습니다. 1승 2패. 오늘은 불펜 투수 5.27의 평균 자책 6,000명 투수입니다. 호수도 김준태 호수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격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요. 3구째 툭 갔다 밀었습니다. 유격수 김상수가 공을 떨굽니다. 실책 뜁니다. 그리고 타자는 타격을 했습니다. 조수영은 1루 천천히 복귀.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원아웃. 김진욱 선수와도 동문이고요. 그렇죠. 조수영 스타트 공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단독 리그 도루 1위 질주를 이어가는 조수영 오늘 두 개의 도루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27호 도루. 뭐 몇 센치 차이로 아웃되고 세이브 되는데 그렇죠. 자 이어지는 정수빈의 타구로 와스가 놓쳤습니다. 이번 이닝 수비가 흔들리는 KT. 조수행은 3루에 타자 주자 정수빈은 2루에. 자 끝까지 잘 왔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박시영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7.20의 평균자책. 아 초구에 와일드 피치로 3루 주자 조수행이 홈으로. 이번 이닝의 KT는 스스로 발목을 세게 잡고 있습니다. 꽉찬 카운트 잡아당기면서 왼쪽에 안타입니다. 원조 천재성을 보유한 타자 양의치의 추가적 실타. 스코어 11-4. 넉넉하게 그리드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6회 말 부산 베어스 승격입니다. 2구째 높게 엄청 높게 잡힙니다. 투아웃. 자, 직스윙 나오다 걸렸습니다. 투수가 직접 잡아서 1루에 3아웃. 두 점을 더 달아나고 있는 두산 베어스. 2승 1세이브 3홀드입니다. 루키 김태균의 스탯 3.33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도외투 150! 49, 150.2, 151.4 1-2간! 또 뚫어내네. 스킬풀하네요 김민영. 앞선 5회 안타. 20살 차이 나는 선수 같이 뛰고 이런 예. 자, 147km 힘없이 떴고 좌익수와 자 유격수 전민재가 비켜주면서 조수행이 처리했습니다. 어머니와 친지분들 같고. 자 여기서 스트레이트 볼넷이네요. 2명 2루와 1루 풀카운트. 결국에는 빠른 볼로 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합니다. 잘로 2루와 1루 KT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김태균입니다. 2승 10홀드입니다. 2.52의 평균자책. 조지강 투수가 마운드를 이어받겠습니다. 자, KT의 오재일 선수가 이제는 KT의 일원이 된 오재일 선수가 대타로 기용이 된 KT. 오재일 선수 유니폼 삼성 유니폼 들고 오셨네요. 코스 왼쪽 또 1루수로 기용이 될 수도 있고 대타 홈런 이번 시즌 두 개로 단독 1위. 4구 바깥쪽 그러나 이적구 첫 타석을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157km가 올해 목표다고. 풀카운트 몸에 붙은 공 때려냈습니다만 교체 투입.